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한 이후 자택에서 치료 회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오후 6시에 강서구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을 해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의 반가운 연설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열정과 의지만큼은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분들이 이재명 이재명 하는 것이겠죠. 오늘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 중에 국회에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가져온 만큼 이재명 대표의 복귀 이후 펼쳐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와 압박 카드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당내 가결파들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종합을 해본다면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곧바로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지지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결파 5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징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줄 거라 믿습니다. 자,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을 치는 개념 없는 행동을 벌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인사청문회 중 사유 없는 퇴장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발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에는 사퇴로 간주를 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법안은 내일 오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들의 청문회를 그동안 수없이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료 제출 거부가 너무 많아 사실상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법 개정과 법 강화를 통해 꼼꼼하게 바로 잡아야죠.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작태를 버리고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작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국회 증인 출석 거부 시에도 처벌하는 조항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처벌 기준도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김지영 국민학원 이사장과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그리고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이 세 명은 지난 6일 일제히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지영 이사장은 교육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미국 및 캐나다 출장이 계획이 됐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계획된 출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일정이 겹쳐 부득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적었고 설민신 교수도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등을 위해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한다며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장영금 숙대 총장도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현지 방문 평가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걸 모두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김영웅 의원은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서 김건희 논문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국민이 위임한 국회 국감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다.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야당 간사로서 반드시 국감에 출석시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을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대가 20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통상
사립대 연구 부정 행위 검증 기간이 채 5개월도 안 걸리는 점을 감안을 하면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음에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이죠. 이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숙명여대에 조사 종료 여부, 일시, 조사 결과에 대한 총장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숙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향후에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숙대가 표절이 명백한 김건희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검증을 자체 규정과 절차를 깨면서 20개월 이상 뭉개고 있는데 이는 학교가 밝힌 원칙과 거리가 너무 멀다. 장 총장은 국감에 출석을 해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왔음을 반성을 하고 사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줄행랑이 유행인가 봅니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한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 비호가 아니라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연의 우연을 가장한 것인가? 법이 약해서 또는 처벌이 약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왕 법을 좀 개정하는 거라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짓과 위선,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나라,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자, 한편 한동훈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관람한 것과 관련해서 기레기들이 아주 그냥 한동훈 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쩌면 김건희 이미지 세탁하는 것과 패턴이 똑같을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은 예술의 전당 깜짝 방문 한동훈 장관 조각 같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가 뒤늦게 조각 같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촌극까지 빚기도 했는데 일개 정치 장관을 그렇게까지 띄우는 것 이거 안 창피할까요?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한글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있지요. 윤석열은 지난해 용산공원을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이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턴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한글을 보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글은 멋이 없고 영어는 멋있다고 보는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고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그렇게도 외세 언어가 더 좋다면 이름을 조지프 윤으로 바꾸고 사무실 간판도 화이트하우스 2.0이라고 다는 것이 어떤가라고 조롱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인식 탓에 미국과 일본의 이렇게 굴종적인 태도로 국격을 망가뜨리고 국제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안에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